길건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21일부터 미국 당뇨병학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당뇨 비만 치료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복제약 개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치매부터 암까지 다양한 질환에서 효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 매출 추정치는 2033년까지 최고 1,500억 달러로 1년 전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커져가는 비만 치료제 시장,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학회 개최로 주목받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앞으로의 모멘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 모멘텀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인데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서 어떤 종목도 골라야 할지 길건우 대표와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간밤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뭐 파월 의장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얘기는 안 해줬지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나 방향성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제약바이오나 이런 성장주 쪽에 우리가 또 투자를 좀 해볼 가능성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금리 인하 되면 성장주 뭐 이제 이런 그 카테고리제가 항상 묶여서 가잖아요. 저는 분명 영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간밤에 제약바이오는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별로 미국에서는. 없었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지금 원래 작년 말 올해 초를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가 세 번을 할 거다. 그렇죠. 라는 거였는데 이제 아예 한 번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해봤자 좀 원래 9월이면 할 거다라는 건데 한 번이면 이거 또 늦어질 수도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조금 식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은 보면 대부분 이제 M7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여파는 여전히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바이오 쪽이 조금 약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 기존에 돌 거 다 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시장 흐름 자체를 보면은 너무 빨라도 빠릅니다. 그렇죠. 아,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가 저가 매수가 조금 들어왔는데 이게 흐름 자체가 기관들이 뭐 거의 개인들 조금 사기 시작하니까 바로 팔아버리고. 바로 팔고, 예. 아, 그러니까 개인들도 또 바로 팔아버리고 이게 이마만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하반기 때 바이오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금리 인하가 1번이고 2번은 사실은 이제 하반기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미국이랑 중국 쪽이랑 열심히 바이오도 싸우고 있죠. 네, 아, 네. 네, 그렇죠. 아마 한 7월쯤 되면은 뭐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올 거예요. 뭐 이제 자세한 거는 그때 돼봐야 되지만 결론은 미국 쪽에 대한 바이오 기술 유출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어찌됐건 우리나라로 많이 넘어올 수 있다라는 수혜가 있을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MS도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들도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가장 대형사라고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도 호재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미국에서 바이오 법안이 이제 7월에 가이드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CDMO 쪽은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럽 쪽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 근데 이것만 계속 가지고 가다 보니까 사실은 플러스 알파 주가 상승폭은 굉장히 없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조금 타개하고자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합병 이슈들. 근데 합병 이슈가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아마 이제 하반기부터 실적에 플러스 알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합병을 하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건 사실은 그 자체가 일어나가 되면서 효율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아마 수익성도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펜트라라고 해서 최근에 미국 쪽에 이제 신제품이 나왔죠. 근데 실적 괜찮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PBM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뭐 판매하는 뭐 이런 회사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지금 40% 정도는 이미 확보했다라는 수치가 나왔고요. 지금 아마 하반기 내로 뭐 이제 추가 등재까지 된다라고 하면 점유율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살아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도 괜찮다라는 거죠. 또 다른 업체들은요? HLB 네.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세요? 네,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사실은 생각하고 있고 바이오 쪽은 항상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 전체가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인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하방 압력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나머지 기업들은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바이오 쪽의 이슈는 뭐 뭐니 해도 다이어트입니다. 네. 아, 이제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뭐 지금 미국 쪽에서도 올해 기준으로 M7 기업들이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지만 네. 유럽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에 항상 노보노디스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효자인 네, 당뇨병 치료제가 어찌됐건 비만 치료제로 바뀌었죠. GLP-1 수용체를 기반으로 한.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에 대한 게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조금 훈풍이 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봐야 됩니까? 뭐 제 주변에도 이 네. 비만 치료제에 네. 진심으로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좀 사그라든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서. 근데 이제 제 주변에도 느끼는 거는 특히 이제 40대 중반 뭐 저희 좀 또래쯤 되면은 여기 네. 진심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살이 안 빠져요. 아, 안 빠지니까 뭐 약물의 힘을. 근데 이게 뭐 어쨌든 효과가 좋다 보니까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보면 한미약품에서 아마 이번 달에 전임상 결과가 아마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근데 야 전임상, 임상, 일상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그러니까. 수 있어요.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근데 이 비만 치료제는요. 베이스가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1상, 2상, 3상은 안전성과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건데 기존에 원래 이제 잘 뭐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 진행 단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미약품에서도 6월에 전임상하고 나서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예, 뭐 시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동아ST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임상, 일상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두 가지 기업 같은 경우가 조금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 쪽도 사실은 이제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피아로 네, 그렇죠. 맞는 거, 경구로 하는 거. 그래서 그래야지 꾸준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또 따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바이오 쪽 하반기 때는 조금 자세히 보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네. 뭐 이벤트 아스코나 이 바이오 USA가 끝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제약 바이오 쪽에 계속 좀 상존하고 있네요. 확실히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중에 여름이 찾아왔고 또 당뇨병 학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을 좀 선별을 했는데요. 국내 제약사들이 GLP-1 기반의 비만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GLP-1이란 체내에서 식욕을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글루카콘 유사 펩타이드 호르몬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 있습니다. 한미약품 전거래 0.8%가량 상승했는데 이번 달에 개최를 할 당뇨병학회에 출격을 해서 차세대 비만치료제 비임상 연구 4건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현재 3상을 진행 중인 에페글레나이트드에 있는 차세대 기반 약물들을 공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단 주가는 4거래일간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좀 회복했던 5일선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전거래일에는 소폭의 반등을 하면서 종가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형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펩트론입니다.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주가의 방향성이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제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사실 매주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한번 투여했을 때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다이어트 약을 먹거나 아니면 비만 치료제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 치료제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대감 속에 최근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 4만 원 위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K이노웨이나 한독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완성이 됐거나 완성이 임박한 기업들과 손을 잡고 국내 시장 진출에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두 기업의 희비는 조금 엇갈렸지만 최근 추세적으로 봤을 때 방향성 자체는 시원한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먹는 비만약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눴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D&D 파마텍입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0.3%
3%가량 하락했습니다. 다만 최근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이렇다는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걸까요? 주가의 방향성 시원한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개별 이슈 속에서 끊임없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자 고은별 앵커도 역시 비만 치료제 진심이었나 봅니다.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종목들 여러 가지 있는데 제약바이오 네. 중에 어떤 거 볼까요, 대표님? 저는 하반기 때는 비만 치료제도 좋지만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그 상승과 하락폭이 네, 굉장히 네.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개인들이 이제 수익을 보기가 사실은 힘들 수도 그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수치 하나 알려드리면 네. 어찌됐건. 셀트리온을 보는 게 좋고요. 셀트리온. 네, 지금 미국 쪽에서 1인당 저희가 그 의료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GDP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의료 비용이 미국이 인당 17% 정도 쓴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공보험이 워낙 건강보험이 네, 잘 돼 있는데 미국 쪽은 사보험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커요. 그쵸. 그러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사실은 유럽과 미국을 꾸준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비용이 지출하는 의료비용에서 바이오 시밀러는 사실은 이 의료비용을 낮출 수 있거든요. 네. 효과는 똑같고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실적이 괜찮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데, 셀트리온이 아마 하반기 때는 진펜트라, 아까 얘기했던 이제 새로 런칭한 제품 네. 자체가 매출이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도 사실은 뭐 올해 세 번에서 한 번으로 떨어진 것처럼 아마 금리 인하를 하는 속도는 조금 천천히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가 어려운 거는 그래도 조금 더 유지가 될 거다. 네. 사람들의 주머니는 어찌됐건 최대한 비용적인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찌됐건 미국 쪽 사보험 시장에서 40% 정도는 이미 확보를 했고, 진펜트라가 아마 하반기 때 뭐 추가 확보한 이슈가 뜬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주가 상승폭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실적이 좋지 않으면 주가는 잘 못 갑니다. 네. 근데 이제 매출도 늘어나겠지만 합병 효과가 아마 하반기 때 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어서 매출 늘어나고 비용 줄어들으니까 수익성은 좋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저는 셀트리온이 하반기 때는 조금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나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상 매출액이 3조 4천억입니다. 네. 작년 대비하면 57%가 증가한 수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셀트리온은 뭐 미국 생물보안법 요 수혜는 삼바보다는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사실은 조금 적을 수는 있는데 네. 아마 효과는 미국, 있을까요? 효과는 사실은 조금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저는 아까 이제 약간이나 그 아마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많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네. 주가 상승폭은 셀트리온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뭐 미국 쪽에서 잘 선방을 하고 있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한병 이슈 또 하반기에 이야기가 나오면 오늘 DS투자증권이었나요? 리포트 보니까 우주의 기운이 모아지고 있다. 셀트리온 그런 제목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네. 한번 셀트리온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니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 저희가 이주현 대표께도 알려드렸는데 이주현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방금 앞서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 삼바. 두 분 다 대형주 보시는군요. 네 일단은 말씀해주셨다시피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가 조금 기대감이 좀 뒤로 후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은 확보를 해놓고 이제 바이오주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미중 갈등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뭐 지난해 지난해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잘 갔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이 리쇼어링 한다라고 하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를 했던 뭐 IRA 법안으로 인한 전기차 애들이라던가 그리고 뭐 이제 뭐 중국으로부터 공급망 개편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뭐 새롭게 미국 안에서 그쵸. 뭐 리튬 광산도 캐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두산 밥캣이라던가 이런 현대건설기계 이런 건설기계 기업들이 굉장히 또 잘 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 공통점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등 사이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들 그리고 기업들이 좀 많이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좀 두드러지는 게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그
했잖아요. 근데 이게 통과를 하지는 못하고 반려가 됐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흐름이 계속해서 끊겼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모멘텀은 좀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미국 대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뭐 약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심화가 되면 심화됐지. 그래서 일단은 그런 수혜를 조금 더 계속해서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크게 좀 주목을 받는 게 이 머크사의 키트루다 제품인데 이 머크사의 키트루다 제품이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이제 키트루다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제품으로 좀 각광받고 있는 게 이 그 비만 치료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만 치료 일라이릴리의 그 제파운드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파운드의 원료 약품을 공급하는 게 또 중국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이에요. 우시앱텍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번에 그 미국의 중국을 어떤 제한을 제재를 걸면서 생물 보안법에 딱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게 우시앱텍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앱텍이 빠지게 되면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알츠하이머 항체 치료제 도난의 이 이제 FDA 승인을 곧 하게 되는데 이 일라이 릴리가 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점에서도 앞으로의 수주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대형주를 주셨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대형주는 또 다른 제약바이보다 좀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쉬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때 한번 저희도 매수를 해보는 기회를 한번 포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봤고요.